반갑습니다. BJ 스파키 미입니다. 바이오하자드 레벨레이션스 2 스팀판 레이드 모드 전 시간에 레벨 그 노멀 6까지 깼는데 메인 미션은 이거 다 한 거예요. 자, 그다음 난이도가 있어요. 야, 이게 난이도가 뭐야? 많다. 잠깐만. 지금 뭐가 이렇게 많지? 똑같은 거잖아. 이게 똑같은 것도 보통이 있고 뽀가 있고 그런 거야? 아, 이게 맵이 200개라며. 그럼 해보자. 그러면 물론 재탕 맵이겠지만 보통 두 번째 단 이걸 어떻게 했냐? 보통 어려워. 아,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파트 1에 보통을 깬 거네. 그럼 파트 2 보통으로 가보자. 파트 2의 미션 1 갑시다. 그러니까 파트 2의 보통 미션 첫 번째 가겠습니다. 고. 무슨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 참자다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리드 모드 한 3일째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거 뭐야? 야, 이것도 재탕이잖아. 뭐야, 이거 부셔야 돼? 이거 부수는 거 같은데. 어, 이거 왜 안 부셔져? 아, 적을 더 제거해야 되는구나. 저 일단은 파츠 먹고. 파츠 좀비가 못 부수게 방어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좀비가 못 부수게 방어하는 거구나. 어서트 라이플로 바꾸자. 와, 이런 모드가 있었어? 다 부셔. 저쪽에서 오네. 오, 쟤 뭐야? 강아지가 있어. 멧돼지야? 멧돼지네. 그렇지, 됐어. 아, 센 놈 나온다. 센 놈 나와. 재장전. 아, 이거 애들이 겁나. 와, 이거 제일 센 총인데. 안 죽는 거 보소. 됐어. 이놈은 요걸로 죽어. 어설트 라이프 가자. 하염. 그렇지. 이네 뜻대로 되지 않게. 이거 재밌는데 이거. 누가 깨고 있어. 나를 공격하나고 얘를 공격하네. 얼만큼 해야 되는 거야? 좀다 먼저 가서 선빵 날리는 게 좋겠는데? 사방에서 오네? 아, 이거 총알
총알 너무 하염. 네, 리얼파이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렇지. 오케이, 이제 좀 적응이 돼. 주고 이제 바 샀어요. 원래 안 살려다가 샀네요. 누가 먼저 올까? 얘가 먼저 오겠지? 달려가서 얼굴을 쏴버려야 돼. 어디서 페이크를 쏴? 얘는 통백건이 그거예요. 아, 이게 되게 안 맞는다. 피를 그래도 연습한 난데도 이게 힘드네. 아이, 프레임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저 레벨 5야? 어, 뭐야? 이거 뭐? 방금 피한 거 봤죠? 우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재장전에 됐어. 깼네. 깼다. 깼다. 야, 이거 파트 2의 보통 1 수준이 이 정도면은 와, 장난 아니겠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어려워진다는 건데. 와, 미션이 200개라니까 내상에서 장기를 터뜨리는 무슨 은기술. 레벨 5네 아직. 파츠 좋아. 파츠 겁나 주고 있어. 레이드 모드 제스처 획득. 배필 나오기 전에 이것만 하면 되겠네. 그치? 노가리 까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감정. 뭘 감정하고? 당연히 파츠를 감정해야겠지. 혼란. 탄약 소지량 파츠. 전기탄환. 이건 됐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어요. 웨스커 하나만 잘 키우자. 커스터마이즈 무기. 아, 이거 무기 뭘 해야 되냐. 참 애매하다. 어설트 라이플에다가 얼음을 넣었고 화염탄환 넣었고 화염탄환 전기탄환 다 넣을까? 어설트 라이플에다 넣는 게 나을까? 이게 더 총알이 많으니까 전기탄환 넣자. 아, 동일한 범죄 파츠는 여러 개 장비할 수 없구나. 습득년님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탄약 소지량을 늘릴까? 그럼 차라리? 아니야. 매그넘 파이선에다가 위력, 탄약 소지량. 탄약 소지량을 늘려. 그렇지. 그 다음에 전기탄환을 넣어버릴까? 유도탄. 전기탄환 넣어버리자.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가서 무기 가서 오케이. 아, 고 갑시다. 또 오늘은 운동 쉬었어요. 월화수 쭉 해가지고 메인 미션에 파트 2의 두 번째 미션을 하겠습니다. 투입 고. 지금 몇 시야? 아, 10시 다 되네. 여기까지만 하고 완료해야겠다.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렇게 게임 드랍이 자꾸 일어나냐? 나만 그런, 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지? 요거 터트리면 니트로, 아, 니트로젠이지? 와, 나는 데미지 안 입네. 그렇지. 어, 나 데미지를 입고 있어. 아. 아이, 이런 씨. 여기 이거 어려워진다, 점점. 제한된 공간에서. 큐 회복 마치 재관 좀 그렇지. 저걸 꽤 많이 쓰러트려야 되네요. 저 위로 올라갈 데가 없구나. 제한된 공간 안에서 싸우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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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너무 안 와. 최신 게임을 해도 이러니. 참 이거 맵 어디서 많이 본 맵이죠. 바하 6 맵이에요. 이것도 아 진짜 너무 심했다 이거. 다 그대로 그냥 재탕을 제대로 했구만. 그래도 이게 그거는 잘 나와요. 프레임은 근데 딱딱 끊겨요. 두 놈 어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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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으자 두놈. 와 이때는 무적이네. 이때 무적이야. 히히히. 어떠냐 이 자식.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오고 있죠. 뻥, 뻥. 어, 화요. 무적 시간을 이용한. 어, 뭐야, 무적 시간. 바보 황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끝난거야? 어 끝난거네? 아 근데 난 적 더 제거할래.
다 제거하고 깨야겠다. 죽여. 안녕. 얼려버리겠어. 들어와봐, 들어와봐.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렇지. 다 잡았다. 저 다 잡았어요. 끝. 한 이번이 세 번째 영상이지, 레이드. 그러니까 파트 2에 보통 1, 2, 아 이게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되냐. 파트 레이드 모드 파트 2에 보통 난이도의 레벨 1, 2를 깬 거야. 이건 이름 붙이기도 힘들다. 레벨 6 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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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츠가 많이 나와요, 좋지. 야, 지금 이 피아노 음률 보소. 강아지맨님 계신지 몰랐네. 아, 이거 게임 정신없이 하느라고 반가워요. 감정 파츠 얼음 소성 탄약 소지량 파츠 연사 속도. 자,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고 이제 영상을 종료하고 방송도 좀 종료를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를 총이 뭐 좋은 게 안 나오니까 매그넘 빠른 장전 연사 속도 빠른 장전 연사 속도 빠른 장전 빠른 장전 연사 속도 탄약 소지량 빠른 장전. 아니 아니 아니야,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아, 지금 여기다 붙였냐? 매그넘 파이썬에 붙여야지. 탄약 소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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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 속도 소지 전기 위력 됐고. 위력은 어설트 라이플에다가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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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 화염 혼란을 차라리 핸드건에다. 아니야, 핸드건 안 쓰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얼음 위력 혼란 에 해버리자. 됐다. 아, 이거 여러분들 하면 재밌을 텐데 이거. 어우, 내가 게임에 돈을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한 달에 뭐 한두 개씩 사니까. 저번 달에 안 샀지만. 아, 나도 이거 원래 안 살라고 그랬는데 배필 나오기 전까지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나쁘진 않네. 총 했고 커스터마이즈 했고 이거 했고 했고 무기 파이썬 했고. 이게 왜 레벨이 8이지? 아, 총 레벨 아니구나. 하여튼 요거 웨스커는 이제 내일부터 내일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드 모드 영상 4화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